자,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. 이 원숭인 머지않아 이용해 주지. 승부욕이 강하니까 내 부하로 쓸만하겠어.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니요. 이 안에 들어간 이상 지금쯤 그 원숭이는 바보 녀석들, 화재의 정신이 팔려 마법 천자문 조각을 방치해 두다니. 천자문 조각이야. 안으로 들어가라! 안! 네! 커다란 조각이로군. 이걸로 대마왕님의 부활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. 기다려! 누구야? 역시 이 불은 니놈이 한 짓이었구나. 또 니놈이냐? 원숭이. 부두목을 저렇게 만들고 우리 삶을 불태우려 하다니 절대 용서 못해. 용서 못한다고? 한자 마법도 쓸 줄 모르는 원숭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? 아직도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나? 뭐라고? 이겼어! 야! 목의 원수를 갚아주겠어! 못 알아듣겠다면 직접 보여주지. 터져라! 터질 어? 혼세 모왕. 이런, 또 보리도사인가? 이거 귀찮게 됐군. 상대가 보리도사라면 꽤 성가시겠어. 혼세 모왕, 내 놈의 술술은 이제 안 통한다. 이번엔 내 손으로 직접 불을 질러주지. 자, 타올라라. 만들지 못할까? 달력군 보리도사, 내리쳐라! 번개 전! 막아라! 막을 광! 보리도사님! 끈질기군 보리도사. 하지만 서로 힘 뺄 필요가 있을까? 당신과의 대결은 다음에 하도록 하지. 난 이미 이 섬에 마법 천자문 조각을 손에 넣었단 말이지. 저 녀석! 호리병에 내 침대를 넣었어! 뭐라고? 그래, 너도 들어가 버리는 게 좋겠군. 이 귀찮은 원숭이! 자,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! 안! 네! 마법을 사용하니까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네. 혼세 너 이놈! 이 원숭인 머지않아 이용해 주지. 승부욕이 강하니까 내 부하로 쓸만하겠어. 네 뜻대로 될 것 같으니요.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아. 내가 구해내고 말겠어. 자신 있나 본데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? 이 안에는 마법 천자문 조각이 들어있단 말이지. 이 안에 들어간 이상 지금쯤 그 원숭이는 마법 천자문 조각의 영향으로 괴물이 되고 있을 것이다. 그럴 수가. 그렇지가 않아. 선호공은 괴물이 되지 않는다. 우리 도사님, 무슨 말씀이세요? 그 늑대왕을 보셨잖아요.
마법 천자문 조각의 영향은 무시무시하단 말이에요. 난 보리도사님의 말을 믿어. 선호공은 이겨낼 거야. 뭐? 좋다 삼장. 선호공 포출 작전 개시다. 준비됐느냐? 네. 호리병 안으로 들어가라. 둘, 셋. 마왕 너 이놈 아직 몰랐던 모양이군. 그렇다면 내가 가르쳐주마. 뭘 말이냐? 그 조각은 선호공이 매일 사용하던 잠자리였다. 뭐라고? 분명 마법 천자문 조각은 마음속 사악한 부분을 자극해 사람을 흉포하게 만들지. 하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선호공에게도 마법 천자문 조각이 영향을 미칠까? 흥, 그 원숭이가 말이냐? 이제 곧 알게 될 거다. 꺼내줘! 꺼내달라고! 삼정! 역시 선호공은 천자문 조각의 사악한 힘에 휘둘리지 않았어. 정말 다행이다. 어? 사악한 힘? 아무것도 아니야. 잘 됐어. 마법 천자문 조각도 가져갈 수 있겠어. 다 가져라! 가둘 속! 그 커다란 침대가 이렇게 작아지다니. 자, 그럼 밖으로 나가자. 밖으로 나가라! 경관 왜? 무사했구나. 할아버지! 할아버지가 찾는 게 이거 맞지? 오, 고맙구나. 말도 안 돼. 이럴 수가. 이 마법 천자문 조각은 내가 가져가겠다. 보리도사, 끝까지 방해할 셈인가? 본세마왕! 우린 여기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.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부두로까지 다치게 하다니! 참을 수 없다! 화가살이 두목으로서 널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!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단 말이야! 일어나! 말도 안 돼. 이런 원숭이 따위가 한자 마법을 쓸 수 있을 리가. 굉장한 위력이구나.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어요. 말도 안 돼. 내가 상대를 얕본 것 같구나. 제법인 걸 꼬마 원숭이. 뭐가 어째? 그렇게 강력한 불의 한자 마법이 효과가 없다니. 좋다. 진지하게 상대해 주지. 후에는 저 세상에 가서 하게 해주마. 본세마왕. 이 몸도 쓰러뜨려야 할 게다. 나도. 귀찮게 됐군. 좋다. 오늘은 이쯤에서 관두지.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인 걸 잊지 말아라, 보리도사. 아참, 거기 원숭이. 네 이름이 뭐냐? 선호공이다. 내가 꼭 기억해두지. 그냥 가게 둘 줄 알아! 그만해라! 놔! 이거 놓으라고! 지금 네 힘으로 혼세 마왕을 쓰러뜨리는 건 불가능하다.